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불로장생 장수 비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대가 되시죠? 여러분들이나 나도 마찬가지고 누구나가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이 꿈이고 인류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죠. 재력이라든가 권력을 가진 분들은 불로장생을 많이 꿈꿔왔는데요. 특히 진시황이라는 분도 그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서불이라는 일행을 불로초를 캐기 위해서 동방에 보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 일행이 제주도에도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최고의 재벌가 중 한 분이 99세까지 살았답니다. 질병이 악화되자 세계에 광고를 냈다고 하는데요. 누가 1년만 더 살게 해주면 재산을 절반을 주겠다. 이런 상금을 걸었다는데요. 아쉽게도 1년을 못 넘기고 99세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평생 기도만 하고 수행에 열심히 전념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대표적으로 목사라든가 스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연구해보면 아쉽게도 70이나 80에 암이나 지병으로 사망하는 분들이 많은 걸 보면 기도나 수행 역시 장수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로망인 무병장수는 매우 어려운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과거 역사를 보면 성경에 보면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고 노아는 950세, 노아의 할아버지인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다는 놀라운 기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설적인 신선인 동방사기는 무려 2000년을 살았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거의 기록을 보면 무병장수는 결코 꿈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유전자 끝에 있는 텔로미어를 연구해가지고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수명이 단축되고 텔로미어가 길어지면 장수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가지고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 연구를 기초로 해서 어떻게 하면 텔로미어를 길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물질이 과연 텔로미어를 길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연구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각종 텔로미어 관련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텔로미어를 먹고 장수한 사람을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직 성경에 기록된 분들은 아직 연구를 안 해봤고 신선들의 장수법은 제가 익히 연구한 바 있기 때문에 신선들의 장수술에 대해서 소개할까 합니다. 신선들의 장수법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첨유전명 장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첨유전명이란 인간의 몸은 정과 기와 신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본 물질은 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이 있어야 기가 발생하고 기가 있어야 정신이 있다. 이런 원리인데요. 동의보감에서는 정기신을 인간은 세 가지 보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기신을 혈흥불에 비교해 볼 수 있겠는데요. 혈흥불은 기름과 불과 후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체와 비교해 보면 기름은 정이고 기는 빛이고 후광은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흥불을 끄지 않고 계속 켜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름을 끊임없이 부어만 준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지속적으로 불은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혈흥불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체에도 정이 지속적으로 기름처럼 보충된다면 계속 기가 산생될 것이고 정신은 우리 생명력은 살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근본은 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촛불처럼 생명력이 끊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장수하기 위해서는
정에너지만 계속 보충해 준다면 우리 염혼인 장수는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가 참여전명 원리입니다. 이해가시죠? 정에너지를 기름처럼 끊임없이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텔레미어도 줄어들지 않게 될 것이고 기도 왕성할 것이고 또 정신상태도 왕성해서 생명의 불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수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정을 만들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체의 생명력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만드는 방법은 뭐 음식이라든가 약이라든가 등 외부 물질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불로초 역시 발견이 안 됐고 앞으로도 발견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물질을 어디서 구해야 할까요? 그 물질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내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장수를 달성했던 많은 신선들이 실제로 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선들이 했던 그 수행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똑같이 적용한다면 우리도 신선들처럼 정을 끊임없이 만들어서 장수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장수를 위한 신선의 비법이 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유튜브에도 누차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축기법인 것입니다. 호흡법 등을 통해서 하단전에 축기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하단전에 단이 만들어지고 그 단은 열역학 법칙에 의해서 기가 돼서 생명의 물질인 정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단을 만들고 축기하는 목적은 결국 정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하단전에 불덩어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인체 원자로가 만들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끊임없이 열을 만들게 되고 그 열은 압력을 받게 되면 열역학 법칙에 의해서 수증기로 변하게 되고 그 수증기는 외부 물질이나 공기와 만나게 되면 액체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축기가 돼서 단이 만들어지면 끊임없이 여러분 몸속에서는 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은 불로 장생의 물질은 정에너지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몸속에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이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은 정이 충만하고 또 기가 충만하기 때문에 또 정신도 맑아지고 무병장수의 길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하고 무병장수를 꿈꾸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수행의 입문에서 스스로 장수 물질을 만들어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 무병장수의 염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